안녕하세요. 세운병 물리치료사 이강희입니다. 오늘은 엉덩이 통증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러 갈게요. 자, 바로 누워주신 상태에서 천장으로 무릎을 세워주시고 무릎을 좌우로 돌려주실 건데 이때 천천히 해주실수록 좋아요. 너무 빨리 하시면 허리랑 골반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등 쪽이 돌아가기 때문에 운동은 되도록 천천히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리가 난다면 소리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한 3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으고 하셨으면은 이번에는 골반 넓이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똑같이 좌우로 돌려주실 거예요. 아까 거는 골반이랑 허리 위주였다면 이번엔 고관절이랑 골반 위주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가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다리를 뻗어주고 다시 세우고 가슴 쪽으로 당겨주는 이 동작을 반복해서 하실 거예요. 이 동작은 고관절, 골반, 허리 쪽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너무 무릎을 많이 당겨 오실 필요는 없어요. 자, 옆으로 놓은 상태에서 팔베개 해주시고 자, 가슴 앞에 손 짚은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실게요. 이때 옆에서 위에서 봤을 때 일직선이 돼주시는 게 좋아요. 어려우시면 벽에 붙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 사이를 벌려 주실 건데 벌릴 수 있는 만큼만 벌려주세요. 이렇게 골반이 돌아가거나 배가 돌아가는 상태로 벌려주시면 오히려 허리가 아파지니까 꼭 배랑 배꼽이랑 골반은 정면을 봐주시고 이 상태에서 무릎 사이만 벌려주실게요. 조금 벌려져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15번씩 3세트 해주시면 좋은데 가능하시면은 더 많이 해주실수록 도움이 많이 되니까 더 많이 해주실수록 좋아요. 양쪽 다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양쪽 다 해주세요. 엉덩이 통증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간단한 운동 동작들이니까 되도록이면은 누워서 자기 전에 10분 정도는 꼭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